안녕하세요. 브라스코의 루카 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다뤄보게 될 아파트는 이제 수지 동천동에 있는 포레나 수지 동천인데요. 원래 이름이 이제 좀 바뀌었죠. 원래 하나였는데 이제는 지금 포레나 수지 동천으로 바뀌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 브라스코한테 좀 매력적인 평형 타입이긴 해요. 왜냐면 오피스텔을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 쪽은 전세대가 74과 84 이런 중형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에 74 타입 그 유닛들은 전부 다 이제 어떤 타워형 구조를 띠게 됐고, 좀 이례적이죠. 그리고 이게 구조상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84D 타입을 제외한 나머지 ABC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호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저희를 원래 알고 계신 분들은 이제 평면도 분석 현상이 시작되는구나라는 것을 예지하실 테고,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또는 신축이 처음이신 경우에는 이제 저희 채널을 잘 모르신 분들도 좀 계신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지라고 궁금하실 거였는데, 저희는 이제 가구를 제조하는 업체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신축 아파트를 입주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 가구들이 그 업장에서는 되게 예뻤는데, 이게 막상 집에 들어오면 좀 구조에 좀 안 맞다든지 그런 느낌이 좀 안 난다든지 이런 좀 부조함?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떤 가구를 따로 주문 제작을 해드리던가, 또는 저희가 소위 말하는 홈스타일링, 인테리어를 안 하시더라도 어떤 가구 커튼 소품을 이용해서 좀 예쁘게 넓어 보이게 꾸미는 그런 여러 가지 홈스타일링 방법이 있는데, 저희 브라스코는 좀 넓어 보이는 쪽을 채택했어요. 안 예쁘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최우선 과제가 동평형 때보다 좀 집이 넓고, 저처럼 이렇게 자제 애들을 키우는 집 같은 경우는 좀 더 쾌적한, 좀 넓어 보이는 그런 형식을 좀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제가 사는 지역만 하더라도 이쪽 영통 동탄 같은 경우는 그게 가장 중요한 팩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그렇게 되면 가구 설명을 하고는 싶어도 제가 일단은 그 집의 유닛 평면을 제대로 이해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 페이스로 넘어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을 뛰어넘고 곧바로 가구나 커튼이나 그런 거를 이제 좀 판매로 이뤄지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는 조금 슬로우푸드처럼 천천히 단계를 밟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전 점검이 이제 명일부터 이틀간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신청이 들어와서 일요일 날 사전 점검 때도 촬영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사전 점검을 가시기 전에 이 평면도 또는 이 안에 있는 내부 인테리어 관련된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고 좀 이해를 한 상태에서 사전 점검을 가보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된 거고, 지금 이 소개 영상 끝나자마자 곧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그 포레나 수지 동천에 그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온라인상으로 비활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보입니다. 이게 건설사의 이제 방침인 것 같은데, 다행인 거는 찾다 보니까 그 유튜브 부동산 채널인 그 UDT
우리 동네 특공대가 이 영상을 이 모델하우스를 올려놔 주셨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이건 발췌한 거니까 이 오른쪽에 채널에 나와 있는 이 우리 동네 특공대 UDT 많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센스 있게 이거 잘 올려주셔서 이 영상을 어떻게 보면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74 A타입을 볼게요. 74 A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타워형 구조로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포인트. 사전 점검을 가실 때 이거는 지금 광학 렌즈로 찍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좀 더 넓게 느껴져요. 그리고 잘 보시면 조명들이 정말 환하게 다 켜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전 점검의 키 분출을 받으시고 들어가실 때 지금 이 집보다는 약간 어둡게는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입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 있죠. 이 식탁에 있는 공간이 과연 얼마나 나오는지, 이게 우리 74A 전 타입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단순히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 나오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식탁은 안 튀어나오는데 복도에서부터 현관에서부터 들어올 때 튀어나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전반적으로 바닥 색깔이나 이 아토의 색깔은 정말 괜찮죠. 거기다가 기존 아파트보다 10cm가 높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층간소음 관련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좀 미비하고요. 그건 바로 커튼을 쳤을 때 그 느낌이 같은 블라인드 같은 커튼을 놨을 때 훨씬 더 예뻐 보입니다. 집이 넓어 보이고.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실링팬 이런 것도 정말 달 수 있냐 없냐가 바로 이 10cm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천장이. 자, 저희 브라스코에서는 좋은 얘기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입주자 예정자분들이 약간은 언짢게 느껴지더라도 제가 지금 칭찬만 하려고 하는 컨텐츠는 아니잖아요. 어떤 단점을 살짝 집어드려서 그거를 사실은 극복하면 좀 더 살기 좋은 집이 되지 않을까, 좀 더 예쁜 인테리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사실 단점 같은 것도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 창틀 몰딩 색깔입니다. 걸레바지는 밝은데 창틀이 어둡네요. 실질적으로 이제 사전 점검에 들어가시는 순간에 이게 좀 더 어둡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이게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보통 우리가 어떤 그 아파트를 청약받을 때 구축에 사신 분들이 처음으로 신축을 가면 너무나 이 여러가지 요소들이 예뻐 보여서 미처 이런 부분을 크게 신경을 쓰진 못해요. 그리고 이건 지금 인테리어가 된 집이라서 쇼파도 놓여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시선이 다른 쪽으로 많이 쏠려요. 그래서 만약에 모델하우스가 비어 있었더라면 창틀이 왜 이렇게 어두웠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이거를 보여드린 거고. 자,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이 창문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원래 그런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여기까지만 딱 창문인 경우가 많아요. 마침 조그만 창문, 쪽쪽 창문처럼. 근데 이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게 틀이 이만큼 또 많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블라인드로 가리고 이걸로 커튼을 가리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물론 커튼 업체는 아니지만 홈스타일링을 할 때 커튼 쪽도 조금 많이 해보셔서 이런 식으로 기역자로 놓는 거를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쾌적한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거실은 일단 저희가 봤고요. 두 번째는
자, 이어서 이제 주방을 한번 볼게요. 주방 인테리어는 솔직히 마음에 들어요. 그 이유가 이것도 너무 어둡지 않나, 하부장이 이렇게 말씀하신데 하부장이 어둡기 때문에 나머지가 더 하얘 보이는 거예요. 저는 주방은 무조건 합격입니다. 물론 이런 이제 냉장고 같은 경우는 요즘 유행에 맞춰서 키친핏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이나 LG에서 출시하는 비스포크나 이런 오브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딱 색깔을 약간 연한 파스텔 색깔을 넣든 아니면 아예 가장 비슷한 좀 화이트 계열의 좀 문으로 맞추신 분들이 각각 개성마다 다르실 텐데 뭘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구조들은 역시 어둡죠, 하부장이. 그래서 뭐 특별히 이런 안쪽은 자 이런 것도 좀 특이하죠. 이런 컬러풀 있게 내부 페인팅을 한 점이, 이거는 호불호가 갈립니다. 사실 저는 조금 구식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밝은 게 좋더라고, 하얀색이.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또 어떤 세일즈 포인트로 내놓은 부분일 수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컬러풀하게 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타일들도 되게 그냥 깔끔하게 되어 있고 여기도 보면 창틀은 어둡죠. 자, 안방을 볼게요. 여기는 틀이 화이트로 되어 있어서 참 괜찮은데 네, 벽지 색깔은 뭐 굳이 뭐 말씀드릴 만한 부분은 없고요. 문 색깔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문이 문까지 어두운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서 아까 거실에 창틀에 그 어두운 색상으로 문이 되어 있었다면 굉장히 많은 불만들이 쏟아졌을 거예요. 그렇게 디자인하진 않았을 거예요. 예, 이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자,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뭐 크게 타 아파트하고 지금 뭐 어떤 다른 점은 사실은 없어요. 일단 청구 10cm 높은 거는 축하드립니다. 화장실도 저희가 화장실 꾸미는 업체는 아니다 보니까 단지 이제 드레스룸이 조금 아쉽죠. 네. 이따 평면도상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욕실은 제가 좀 스킵을 할 거고요. 자, 이제 아이들 방인데 침실 1. 저는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건설사가 사전점검 때 봐야겠지만 아마 정말로 이 벽지가 이런 딥 네이비 색깔로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사실은 개인의 취향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뉴트럴하게 약간 중립적으로 그냥 환한 색깔로 했었으면 어떨까 싶은데 이제 이런 색깔로 하면 심지어는 자재분 중에서도 이 색깔이 싫다고 하면서 벽지를 바꿔달라는 케이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아이방까지 이렇게 어두운 색깔로 해야 되나 싶어서 이런 거는 사실은 조금 경계를 하는 편입니다. 이 방이 생각보다 커요. 이게 끄트머리에도 창문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말 환기는 끝내주게 잘 될 것 같고 여기에는 붙박이가 생각보다 클 겁니다. 기존에 있는 방들은 문짝이 3개 내지 뭐 가끔가다 4개일 경우인데 여기는 지금 거의 2통 반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납은 정말 잘 돼 있지만 그거 하나는 아셔야 돼요. 이걸로 어떤 모든 수납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그 드레스룸하고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끝에 있는 방은 나름대로 좀 쾌적하고 본인들이 꾸미고 싶은 만큼 꾸미실 수는 있어요. 침실2는 이런 인테리어를 하실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요건 그냥 패스를 할게요.
아마 여기에다가 이제 붙박이를 추가를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얘기 정도만 나올 거기 때문에 굳이 이제 뭐 집집마다 성향이 다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74A타입을 보셨어요. 자, 이번에 또 저희가 사이버 모델 하우스에서 또 보일 수 있는 바로 73세대인 84A타입인데요 거실 쪽 한번 보면 역시 틀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아톨은 참 하얗고 좋은데 근데 얘가 굉장히 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까 그 틀이 더 또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한 요 정도만 색깔로 틀을 했었으면 어떨까 생각도 들어요. 전 개인적으로는. 근데 요것도 지금 밝은 거는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어쨌든 간에 쭉 또 보자면 자, 여기는 이제 좀 확장된 모습이잖아요.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잠깐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실질적으로 아마 이 알파룸을 채택하신 분들은 이제 전혀 다른 집으로 보이실 거예요. 아마 이 모델하우스하고 이거하고는 지금 이걸 확장 타입으로 했을 때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 부분은 대부분 여기 동탄 영통처럼 이쪽 수지 쪽도 아이가 한 명인 세대들도 있거나 아이가 없는 세대들도 물론 계시지만 아이가 막 세네 명인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좋아 네 명은 좀 넘어갔다고 하면 한 두 명 세 명 그럴 경우에는 이 알파룸을 원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이가 세 명일 경우에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아이가 세 명이기 때문에 방이 세 개 있어야 되는 거고 반면에 저희는 아이가 어린애 하나 학생 한 명 있는데 굳이 알파룸이 필요하나요? 필요하죠. 저희 신랑들이 서재가 요즘에 얼마나 갖고 싶은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74나 84나 안방이 넓지는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 수납에 대한 욕구는 정말 무한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오픈형 뭐 팬트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뭐 수납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옷이 문제다 보니 차라리 알파룸 자체를 하나의 제 세컨 드레스룸으로 꾸미려고 하는 분들이 항상 많았어요. 항상 신축 때마다 제가 상담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항상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건설사 측에서도 이런 확장된 좀 집이 넓어 보이는 모습을 연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이제 거실 잠깐 보여드렸고 이처럼 이제 주방 이것도 지금 사실은 광학렌즈로 찍었기 때문에 좀 더 넓어 보일게요. 한 요 정도가 조금 실효하고 조금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요대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정말 이 주방 쪽의 벽이 이렇게 어둡다면 필름지 시공 하려고 하신 분들은 좀 계실 것 같긴 해요.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특이하고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참 수지 분당스럽습니다. 이런 부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부분들이에요. 약간 내추럴하게 생각보다 안 어울린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분도 계시지만 이 정도면 잘 어울리는 겁니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왜 이런 어두운 자재를 쓸 수밖에 없냐면 만약에 약간 이 화이트 마블 비앙카 카라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이런 화이트한 대리석 느낌이 이 엔지니어드 스톤이 만약에 이 위에까지 올라가면 그때는 조금 언밸런스 할 수가 있어요. 비슷한 성향을 가진 색깔들끼리 부딪히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판단을 잘 된 게 요게 바로 이 좀 밝은 오크톤과
이 화이트 마블톤을 오히려 중간에 교두보 역할을 해주는 그런 색상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문제는 이걸 이제 여기 전체에다가 응용을 하다 보니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합치고 합치다 보니까 주방이 좀 시커매 보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생각은 한번 직접 봐야 되겠지만, 저도 현장을 가봐야 되겠지만 일단 요 정도로 하고요. 역시 주방에서부터 거실을 봤을 때 여기는 벽지도 사실 조금 톤다운 돼 있고, 이쪽에는 벽지가 이제 아토리 허옇고 벽지가 아니라 타일이, 그리고 이 틀이 확실히 눈에 잘 보일 겁니다. 여기는 또 오렌지 컬러를 적용했네요.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안방을 한번 볼게요. 안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만약에 이제 한번 잠깐 빠져나와 볼게요. 이거를 만약에 이제 옵션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이게 왜 화이트로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히 어둡긴 어둡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유상 옵션으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거를 요즘에는 거의 이 건설사 자재하고 비슷한 색깔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례적으로 사실 이번에 폴에나 수지 동천이 좀 어두운 느낌은 듭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원래는 이런 안방문도 지금 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어둡다고 조금 난리치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왜 이거를 좀 더 밝은 색깔로 안 했냐, 이거 왜 이렇게 어둡냐.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혹시 느끼신지는 모르겠지만 더 어두운 녀석이 오면 얘가 이제 밝아 보이는 거예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예. 이거는 한번 저희끼리 홈스타일링 쪽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이 좀 더 드레스룸답죠. 좀 더 넓죠. 근데 분명한 거는 저희들도 붙박이를 판매하는 회사는 맞지만, 자, 여기서 멈춰볼게요. 이런 붙박이 또는 워킹 클로젯을 설치할 경우에는 정말 안방이 실물은 더 작아 보이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한 대로 원래대로 이쪽에 침대를 놓고 이쪽에 수납 같은 거를 작은 서랍장을 넣어서 세컨 TV를 올리려고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리려고 해도 이거 옵션을 신청한 분들이 이제 과연 몇 분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이제 홈스타일링이 조금 변경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아이방으로 가게 되면 창문이 좀 크죠. 잘 보시면 특징이 하나가 있는 게 여기가 창문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는 모델하우스다 보니 약간 이런 예쁜 소품과 특히 이 특이한 거울, 이거 제가 오랫동안 찾았는데 막상 적용된 구매한 집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저도 안 샀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혼란을 주죠. 일단은 커튼박스가 전체가 이렇게 뚫려 있는 거는 뭐 절대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창문이 이렇게 크게 나왔기 때문에 자재방에 주니어 침대 같은 걸 놨을 때 너무 헤드가 높은 제품을 놓으시게 되면 이런 교집합이 생겨요. 근데 제가 현장 홈스타일링도 많이 다녀본 편인데 어떨 때 한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직 개념이 없으니까 이제 그 친구들은 제외시키고 좀 학생 나이, 중학생, 고등학생, 특히 여성들, 우리 여자 학생들, 여자 학생분들이, 따님들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 헤드 부분을 아빠 이거 톱으로 좀 잘라줘, 이런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만큼 그게 싫었던 거예요. 블라인드로 가려지든 커튼으로 가려지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창문 자체를 좀 가리려고 하는 거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저희 제품이든 타사 제품이든 너무 과도하게 특히 이런 책장까지 같이 유닛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거는 나중에 놓으시게 되면 막 헤드를 떼놓고 놔달라라고 막 자제분들이 떼를 쓰던가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나름 여기도 이것도 하나의 뷰다 보니까 그거를 침해하지 않은 좀 전체 방을 넓어 보이게 하는 낮은 침대 프레임을 좀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것은 창문이 크다고 해서 여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아파트의 아이들 방이 좀 거칠게 표현하면 어떤 입주자분들이든 다 애들 방은 고시원이다. 아우 이거 가구 넣으면 굉장히 좁겠다. 이런 거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런 헤드가 엄청 크거나 어떤 기능성 책장이 있는 그런 제품은 많이 안 팔립니다. 제가 왜냐면 그랬거든요. 책장 있는 걸 옆으로 이렇게 놓는 경우가 있었는데 춥대요 아이가. 왜냐면 아무리 여기다 블라인드 커튼 뭐 커튼을 이렇게 치더라도 이 창가가 아무리 단열이 잘 되더라도 사실은 전체 몸을 이쪽에 밀착시키기에는 춥긴 춥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사 가면서 실수를 했던 게 저는 나름대로 침대를 이렇게 옆으로 딱 맞춰서 놓으면 나머지 공간이 굉장히 넓어 보일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여기서부터가 그냥 방으로밖에 안 느껴지니까 실질적으로 대부분 막 이쪽에 붙박이 있는 집들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끝에 방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라인 자체는 침대 붙박이로 마무리하고 여기가 쭉 창문까지 어떤 얄쌍한 책상과 얄쌍한 어떤 그 공부 의자와 책장도 너무 벌키한 거 말고 조금 투과력 있는 그런 거를 놓음으로써 그나마 조금 투과성 있게 좀 넓어 보이는 그런 학생방 꾸미는 게 그게 사실 요즘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방 여기 같은 경우도 벽지 색깔을 정했네요. 그죠? 자 이게 이제 침실 2인데 여기도 창문이 당연히 크죠. 여기선 지금 서재로 꾸몄는데 아이 두 명인 집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좀 더 저학년 아이를 넣을 확률이 크겠죠. 주방 쪽하고 붙어 있으니까. 예. 네. 이런 거는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고. 자 욕실까지는 이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요 정도로 일단은 저희가 다행히 그 UDT의 영상이 있어서 제가 이런 인테리어적인 부분도 한번 언급할 수 있게 해서 참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평면 타입을 한번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74A타입을 볼게요. 74A타입은 아까 저희가 모델하우스에서 봤기 때문에 이제 스카이뷰로 보면 좀 안 보이는 것들이 보였던 게 여기가 좀 더 큰 붙박이가 있었고 침실 1 이 창문이 이쪽 측면 창문은 나름대로 좀 작은 창문이었지만 이제 요 라인성에 있는 이 창문들이 다 커요. 그래서 커튼 시공을 하시는 거를 좀 더 추천드릴 것 같고요. 단열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육안적으로도 그게 이뻐 보여요. 이쪽에는 당연히 침대 위치는 이쪽 에리어에 집어넣으시는 게 맞고 이쪽 침실 2 같은 경우도 이쪽에다가 침대를 결국은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단 이 방이 이 부분보다 좁기 때문에 여기가 실제적으로 붙박이를 놓으려고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때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따님이 두 명인 경우에는 붙박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 학생들, 여자 아이들은 자기 방에 자기 옷을 넣어놓은 적재를 한 상태에서 이제 본인이 어떤 옷을 입을지 초이스도 하고 아무튼 여자분이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여기다 붙박이를 해야겠지만 만약에 오빠 여동생 또는 남동생 누나 이런 성비의 구성의 아이들 두 명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사실 이게 남자방이에요. 왜 그러냐면 남자들은 사실 책상에
이렇게 그냥 침대 그냥 부모님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경우도 많고, 아주 극한 두모의 고3, 예민한 고3일 경우에는 양보하는 입장이겠지만, 그런 스페셜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이게 딸 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옷걸이 하나만 놔주고 여기에다가 책상을 놓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면 이 위에 있는 방처럼 이쪽에 책상을 놓는 건 여유롭지만 이쪽에 침대를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또 책상을 놓게 되면 이 진입 반경이 좁기 때문에 여기가 책상인 경우를 훨씬 더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아이들 방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성비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되고, 이쪽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식탁이 얼마까지 나오냐가 아니라 이제 다리가 한물령이냐 아니면 끄트머리 달려냐에 따라서 현관에서부터 이 식탁이 복도에 튀어나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세 번째 팩터가 아주 중요해요. 거실이 있어서 저희가 넓지만 쇼파를 뷰 때문에 반대 방향에 놓는 거는 그건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방법은 있긴 있는데 그냥 쇼파만 옮긴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 시선이 막히기 때문에 굉장히 흉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74 전 타입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선상을 살려서 여기에 거실장을 놓는 순간에도 집이 좁아 보인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이런 TV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좀 죄송한 얘기를 하지만 커브드 TV도 보기가 안 좋아요. 우리 타워형은 왜 그러냐면 손님들 또는 저희 집주인들이 들어왔을 때 쭉 거실에 이제 몸을 틀고 진입을 하는 순간에 바로 이 측면에 뭔가 멀쾌하게 튀어나온 것들이 보이거든요. 다 측면에서. 그래서 최대한 납작하게 TV를 그냥 벽걸이 하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저희는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공기청정기 화분도 왼간에서는 놓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활주로는 안 건드는 게 굉장히 넓어 보일 거예요. 저희 브라스코의 영상을 한번 나중에 보시면요, 타워형 구조들이 꽤 많아요. 4배 구조 못지않게.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는 장면에서부터 쭉 들어오는 그런 줌인 그런 장면들을 보시면 무슨 말인지가 대번에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거실은 일자형 쇼파도 되고 뭐 코너형 쇼파가 오히려 74타입이 더 어울릴 겁니다. 84타입보다는. 그 이유는 제가 84타입 때 이제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코너형 쇼파를 놓으실 수도 있고, 여기를 간이 서재로도 꾸미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께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74A타입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자, 74B타입 25세대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혹시 여러분들 눈에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딱 느낌이 오는 게 벌써부터 이 침실 1, 2가 거의 대칭으로 이루어지고 여기 이제 좀 턱이 있다는 거.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현관이 또 이제 현관 쪽 팬트리도 조금 신발장도 되게 좀 잘 나온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약간은 저도 사실은 좀 오랜만에 보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아까 제가 74A타입에서 설명드렸던 부분들하고 너무 비슷해요. 여기 어떤 중앙 센터피스는 사실 거의 똑같은 게, 참고로 이 도면도 아까 있는 74A도면하고 그냥 대칭이어서 그렇지 만약에 이거를 거울 버전으로 대칭화시키면 정말 비슷할 거예요. 여기도 확실히 어떤 식탁이 어느 정도까지 튀어나오는지 이런 것도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모델하우스는 없지만 이쪽에 있는 창문도 밑에까지 똑같이 유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약간 이런 뷰가 좋은 이런 주복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말 그대로 타워형, 예, 이런 구조라서 코너형 소파를 놓기에는 또 괜찮을 거예요. 반면에 아까 그 침실 74A타입의 침실 1 같은 경우는 넓고 이쪽에 창문이 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그게 괜찮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쪽에다가 책장을 놓거나 오히려 창문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딱딱딱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있겠죠. 근데 어차피 여기는 침대 위치가 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 침실 2는 뭐 마찬가지고 붙박이를 할 거냐 말 거냐 그거는 이제 그 성비에 따라서 다들 틀릴 거고, 안방 같은 경우도
여기다가 침대를 이렇게 넓게 놓으려고 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드레스룸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구비는 돼 있지만 충분하다는 생각을 드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74 전반적인 타입은 수납에 대한 그런 말 그대로 고민이 많으실 거여서 침대도 좀 수납형 침대를 구매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유사하기 때문에 한번 74C로 과감하게 넘어갈게요. 74타입 74타입을 또 이렇게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또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걸 만약에 또 뒤집어 놓으면 또 똑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거실 쪽 이쪽 창문들은 똑같이 클 거고 몰딩도 똑같이 어두운 색깔일 것이고 이쪽에 이제 안방은 마찬가지로 여기다 붙박이를 놓을 수는 있지만 아마 침대를 이렇게 그냥 크게 놓으려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식탁 과연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부터 어떤 식탁의 그런 다리들이 벌써 현관에서부터 너무 잘 보이냐 복도에서부터 보이냐 안 보이냐 그리고 이왕 이렇게 뒤집어진 격에 또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거죠. 저희 남편들이 퇴근할 때 딱 신발을 벗고 중문 열고 몸을 이제 오른쪽으로 틀면 쭉 메인창이 거실 메인창이 보이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커브드 TV조차도 이 측면이 사실 보일 것이고 거실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놓게 되면 스카이뷰에서 놨을 때는 나도 될 법하지만 막상 이걸 3D적인 측면에서 쭉 진입할 때 여기서부터 거실장의 측면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 3베이 구조에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인 이 활주로 정말 넓고 길어 보이는 이 복도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선이 끊기기 때문에 심지어는 벽걸이 TV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공기청정기 큰 거를 놔서 이 느낌을 끊어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차라리 공기청정기도 당연히 이쪽 공간이 맞거나 뭐 최대한 다른 쪽 공간을 놨는데 저희 홈스타일링 가는 분들은 이 부분에다가 공기청정기를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건 제가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침실이 아까처럼 큰 편차를 느끼는 게 아니라 거의 동일한 이런 침대가 그러니까 25세대인데 이게 장점이긴 해요. 예, 처음부터 이런 통풍 쪽으로 따지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위치가 틀릴 거예요. 그죠? 이 방들이 갑자기 훅 돌아서 가지고 약간 하이브리드 느낌? 근데 분명한 거는 이 환기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말했던 74 ABC 타입도 막 너무 정적으로 공기가 막혀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게는 안 지어요. 요즘 건설사들이. 단 이건 하나의 세일즈 포인트로 많이 작용이 되긴 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인테리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장점은 물론 있지만 이거는 문을 열어놨잖아요. 즉 문을 닫아놨을 때는 이 74D타입이 아쉽지만 아까 ABC보다는 작아 보여요. 집이. 왜냐면 바로 이 활주로가 처음부터 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은 안 계시기 때문에, 즉 아마 사전 점검 때 문이 닫혀 있는 상태였다면 여기서 신발을 벗고 들어올 경우에 이쪽 부분은 이미 하나의 벽으로 느껴지고 그냥 요게 이제 다로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그런 거는 감안하시고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주방 쪽은 이제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똑같은 상황일 거고 안방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침대를 놓으실 확률이 커요. 자, 그렇다면 74D에 좀 부가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 74D는 어떻게 보면 아까 74A를 갖다가 이렇게 꺾어놓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긴 잘 보시면 침실 2는 작게 나왔고 이 침실 1이 크게 나와서 아까 기억나시죠? 요게 뭐 만약에 아들 딸이면 요게 되도록이면 딸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 요 방이 좀 많이 작아 보일 거예요. 이게 환기시켜주기 위한 방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것도 하나의 참 딜레마인 게 여기에 만약에 사춘기 아들이 들어가 있으면 얘 맨날 문 닫고 살 텐데 환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엄마가 환기하려고 문 열면 난리 칠 거예요. 문 닫으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상황이긴 해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그런 것 좀 감안하시고 74D타입 설명드렸습니다. 자, 74E타입 다 고만고만하게 세대수가 분배가 돼 있네요. 그죠?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봐왔던 사실 3베이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전형적인 3베이 구조. 이 현관 입구만 조금 이쪽에 이쪽 끝에 있었으면 그게 가장 많은 평형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같은 크기의 침실이 되니까 여기 붙박이는 저희가 서비스로 받는 부분이고 이제 여기에다가 추가를 하냐 마냐는 제가 더 이상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여러분. 왜냐면 다른 평형대에서도 말 그대로 그 성비에 따라서 요걸 하나를 추가를 할까 말까 그런 고민은 개별적으로 다 틀리시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비슷한 평형대 이제 그 사이즈를 가진 방을 지나서 또 주방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것도 이제 확실히 이쪽 현관에서 봤을 때 너무 돌출이든 안 돌출이냐.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렇게 약간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식탁들 있죠. 여성분들이 저희 화서프루지오 때부터 많이 물어봤던 부분인데 이쪽 아일랜드에 맞춰서 앞부분은 좀 둥그렇게 이렇게 빠진 제품들이 있는데 아파트를 오피스텔화 시키지는 마십시오. 그거는 정말 실효성도 떨어지고 막상 공간은 똑같이 차지하는데 공기밥만 잘 떨어지고 노트북을 올리기에도 딱 끄트머리에 앉았을 때 마우스 커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스퀘어 형태의 그런 제품을 놔야 집 같습니다. 그거는 개별적으로 홈스타일링 받으신 분들한테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런 제품을 안 팔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이런 제품 팔거든요. 근데 정말 팔지 말아야 될 거는 안 파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끄트머리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둥그랗게 마감되어 있는 거는 집을 오히려 더 작아 보이게 하는 그런 정말 황당하지만 정말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거실 쪽은 마찬가지로 일자로 하든 뭐 코너를 하든 조금 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4배보다 자유롭습니다. 이게 커요. 넓게 느껴지실 거예요. 거실이 작다고 느끼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겁니다. 그거는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74 그리고 84가 크게 차이 나는 게 여기는 지금 평형 타입이 틀리니까 사람들이 아마 상대 비교를 많이 하실 테지만 사실은 이런 경우 케이스가 드물죠. 원래는 74, A, B, 뭐는 4배 구조, 그 다음에 뭐 C는 이런 타워형 구조, 그 다음에 84,
84 타입 같은 경우도 84 AB는 뭐 4배 구조면 84C 하나 정도는 약간 타워형 구조 원래 이렇게 돼서 그렇게 비슷한 타입끼리 이제 큰형 작은 동생 이런 식으로 평형 타입을 비교를 하면 많은 분들이 느껴지는 게 실제적으로 거실하고 주방은 다들 비슷해요. 그 비슷한 평형 타입으로 따지신다면. 하지만 예를 들어서 84A와 그거와 똑같이 생긴 74A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안방과 드레스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차이가 벌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4배가 됐든 타워형이 됐든 이런 메인 공간은 비슷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84 타입 중에서도 타원형 하나가 있거든요. 84D가 그게 제일 커 보일 거예요. 그래서 74ABCDE는 거실 쪽에 너무 숨막히게 좁다라는 느낌을 가지신 분들은 없어요. 이거는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 안방 부분은 마찬가지로 여기다 붙박이를 하실 분들은 하실 거고 침대가 좁더라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침대를 이런 식으로 놓으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세컨 TV를 올려놓고 이런 거는 정말 세대별로 틀리기 때문에 개인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74평면도 설명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84로 넘어갈게요. 네, 84A타입 73세대고요. 이 중에서 이제 세대수가 많은 편이죠. 제가 아까 그 사이버 모델하우스에서 보여드렸던 그 평형 타입이지만 지금 이 부분을 알파룸으로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기가 그렇게 많이 넓게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저희 다른 분석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똑같은 얘기를 제가 앞으로 할 거기 때문에 좀 뒤로 가셔도 되고 하지만 처음 그리고 이게 또 자기 집이기 때문에 감회가 좀 틀리거든요. 새롭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왕 설명드리자면 냉장고도 키친핏 이런 거를 이제 많이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처럼 좀 사실은 이렇게 쟁여놓는 음식을 또 많이 보관해야 되는 사람들 또 좀 맥주 이런 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냉장고가 사실 빌트인이 좀 좁아요. 그래서 이제 튀어나옵니다. 냉장고가. 그래서 우리 4배 구조에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항상 이 식탁과 냉장고 동선 주방 동선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놀려 가신 분들도 계시고 가로로 그냥 모르겠다 이게 좀 깔끔해 보였다는데 저희 브라스코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세로로 놓는 거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거는 본인들이 나중에 살면서 바꾸셔도 되지만 이게 바로 이 평면도상에서는 대비를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 아일랜드의 헤이트 즉 높이가 850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기성 식탁들은 바 테이블이 아니고서는 높이가 750이 되다 보니까 이 세로형으로 식탁을 놓을 경우에는 이 위에 있는 지저분한 물건들이 마치 모세 기적처럼 거실에서부터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좀 우려하신 분들은 이걸 차라리 이렇게 길게 똑같이 놔두고 그렇다면 가로로 놓는다고 해서 식탁이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지만 이 등받이를 가진 의자들이 소위 쉴드를 쳐주기 때문에 이쪽에 시선이 고정이 됨으로써 이 뒤쪽에는 실생활 공간인 주방 쪽은 막 어떤 잡다한 비타민 통들이나 오메가3 통들, 바나나 거리들이 어느 정도 조금 가려지는 그런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주방 쪽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슈화 되고 거실 같은 경우는 절대로 제가 분란을 조장하려고 이런 건 아니고 항상 이런 4배 구조들이 거실은 사실 좀 작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우리가 말했던 구축들이 사실은 이만큼의 서비스 면적을 더 가지고 있어서 중간에 기둥 같은 게 있긴 하지만 확장을 했을 땐 정말 운동장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포레나에만 지금 국한되어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저희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서비스 면적이 예전보다는 적어졌기 때문에 확장을 한 부분이 오히려 좀 더 과장을 보태서 옛날에 비확장인 부분
넓이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사전 점검 때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실 입주 예정자분들 입에서. 그래서 이제 거실은 바로 아까 74 타입 같은 경우도 코너형이 괜찮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되지? 그거 같은 경우는 바로 너무나 이쪽 창문 쪽에 교집합을 많이 형성하는 제품들을 놓게 되면 TV는 또 요즘에 대형 TV들을 많이 걸어 놓다 보니 유일하게 조금 넓게 보일 수 있는 이 공간을 정말 신중하게 잘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클라이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스카이뷰로 보면 충분히 놓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이거 이제 3D로 보게 되면 10cm 높은 천장의 메리트를 본인이 헤드레스트 높은 제품으로 다시 상쇄를 시켜버리는 이런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이런 가구에 관한 거는 이제 좀 중립적인 위치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저의 제품은 그냥 저희 매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방향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안방은 어떠냐? 안방은 사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하고 비슷해요. 이쪽에 붙박이를 놓으실 분들은 놓으시겠지만 너무 좁게 느껴지니까 여기다 침대를 놓는 게 사실 맞는 거고요. 침실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아요. 다른 84 타입, A타입들하고는 다른 브랜드 제품. 여기는 폭이 3000, 여긴 2700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성비에 따라서 과연 여기다 붙박이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호불호 문제들이 아마 카페 선상에서도 되게 많이 올라오실 거예요. 자, 이제 알파룸 같은 경우는 서재 또는 세컨 드레스룸을 쓰기에 굉장히 괜찮은데 창문의 위치가 조금은 문제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창문의 위치가 차라리 이쪽 측면에 되어 있는 집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붙박이를 놓을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창문이 이쪽에 쳐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붙박이 하려고 저희가 드레스룸 꾸미는 건 아니시잖아요. 이쪽에 놨을 때는 또 이쪽 창문의 반창 정도는 간섭이 생기니까 이것도 조금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84 A타입은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할게요. 자, 84 B타입 사실 아까하고 그냥 대칭일 뿐입니다. 네. 뭐, 아 잠깐만요. 이 부분을 제가 설명 안 한 것 같은데 아니다 했다. 자, 84 B타입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식탁을 이렇게 놓는 것보다는 저는 여전히 이렇게 옆으로 아일랜드와 평행으로 놓는 거를 좋아하고 또 많이 권해드리고 냉장고는 사실 약간 튀어나오는 거를 조금 그냥 깔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것 같고 마찬가지로 거실은 이제 여기가 소파 자리, 여기가 이제 TV 거치하는 자리이긴 한데 사실은 이 뷰에 따라서 소파를 여기다 놓냐 여기다 놓냐 그거는 정말 동마다 이제 조금 더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제가 지금 평면도상에서 사전 점검을 안 간 상태에서 설명드리기는 좀 뭐예요. 그냥 원래 위치가 당연히 여기가 소파니까 이제 이쪽에 TV를 놓게 되고 이런 4배 구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아까 제가 74 타입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무슨 복도에서부터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안 돼 이런 거하고는 조금 상관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놓으시던 건 놓으시지만 제발 청소기 같은 거를 여기 벽에다가 놓는 그런 행동은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편리성보다도 또 집이 좀 집 같아와 좀 집다워야 조금 넓어 보여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LG나 그 삼성이나 그 특히 다이슨 제품을 여기다가 이렇게 자랑하듯이 놓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요즘 다 그건데 이쪽에다가 놓는 거를 제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방 같은 경우도 붙박이 자리는 잘 돼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가 침대를 놓는 부분이다 보니까 요즘에 템퍼보드 같은 걸 쭉 해놓고 헤드 없는 침대 이렇게 두 개를 놓거나 큰 거 하나를 놓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요거는 이제 개취 개인 취향마다 틀리고 의외로 84 B타입이 드레스룸이 좀 작게 빠진 느낌이 들어요. 여기까지가 드레스룸이었으면 했는데 이렇게 조금 작게 나왔습니다. 침실은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항상 4배 구조들이 비교가 되죠. 좀 더 좁은, 좀 더 넓은 이 붙박이는 있고 여기는 이제 붙박이를 할까 말까 생각 중이고
알파룸 같은 경우도 아까 A타입하고 똑같은 얘기네요. 이 창문의 위치가 이제 좀 붙박이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물론 여기가 붙박이를 하실 분들이 대부분 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만약에 한다면 이 간섭 때문에 이제 좀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래도 이쪽에 하는 게 맞아요. 좀 커튼박스의 부분에서 좀 띄워놓고 이제 설치를 해야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이쪽에다가 놓을 순 없죠. 보기 싫게 문 앞에다가 측면이 다 노출되게.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요 정도만 있으면 돼요 하면 또 이 측면을 거울로 마감하실 경우에는 또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 상담을 받으시면 또 제가 요령있게 예뻐 보이면서도 효율적인 거를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4 B타입도 이 정도에서 마칠게요. 84 C타입 24세대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혼란스러울 거예요. 아니면 상관없는데 저는 조금 이제 생각이 깊어져요. 제가 처음 본 구조예요. 아니, 비슷한 구조는 당연히 봤지만 이렇게 생긴 구조는 처음이에요 저도. 그래서 저는 84 C타입 분들 중에 몇 분이 좀 홈스타일링을 신청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도전 의식도 생기고 이게 왜냐면 주방 쪽이 힘들 거예요. 왜 또 안 좋은 얘기를 하냐. 안 좋은 얘기다기보다는 여기가 애매해요. 지금 공간이. 냉장고가 이쪽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반대 이쪽 안쪽에 들어가 있거든.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옛날 집 느끼면서도 아예 요즘 집보다 더 세 집? 그러니까 뭔가가 조금 오묘하게 어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특이한 구조이긴 해요. 일단 알파룸 없는 거는 좀 마이너스다라고 이제 단정 짓는 분들이 계시지만 아이가 많지 않거나 생각보다 굳이 알파룸이 필요 없는 분은 이 집이 정말 넓게 빠진 게 지금 안방 보시면 거실만 해요. 이게 단점이 장점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팬트리야 어차피 잘 쓰세요. 저희 주부분들이. 이것도 심지어는 마음먹으면 이거 다 철거하시잖아요. 그러면 물론 공기청정기는 하나를 놔야 되겠지만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창문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벌방. 벌방은 좀 우스갯소리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하나의 독서실로도 충분히 꾸미실 수가 있어요. 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철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비슷한 구조는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아는데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거는 처음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뿐이고 이게 절대로 단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거 잘하면 되게 예뻐지거든요. 이 집 같은 경우는 의례적으로 세로로 놓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역시 제가 이렇게 가로로 놓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지금 이거를 실측을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못하기 때문에 단정지수도 없지만 이 식탁 자리는 아까 AB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긴 해요. 좀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고 자 침실 1,2는 설명할 게 없어요. 이거는 똑같이 비슷하게 아까 AB하고는 유사하게 가고 거실도 뭐 4배 구조가 그게 그거죠 뭐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안방 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 중인 게 여기는 사실 붙박이를 하기도 애매한 게 창문 때문에 저는 원래 붙박이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할 말은 없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창문 쪽을 어떤 블라인드나 커튼으로 잘 가리시고 이거를 갖다가 오히려 어떤 가벽이나 그런 걸 이용해서 또는 어떤 시스템을 따로 구매를 함으로써 여기를 워킹 클로짓으로 아예 만들 수 있는 그런 크기가 나와버렸어요. 심지어는 어떤 신랑분들은 옷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방이 필요해. 그래서 이걸 좁게 만들어서 여길 안마의자 하나를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TV를 거치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재미있는 현상들이 좀 일어날 수 있는 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붙박이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붙박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만 놓을 거다. 이불장이랑. 그래도 공간이 많이 남는데 이제 침대 위치가 애매하니 이쪽에다가 못 놓으니까 이쪽에 침대를 놓고 여기에다가 붙박이 놓으면 또 간섭이 생기니까 또 아 붙박이를 어떻게 놓는 게 낫습니까 루카 부자님. 결국은 여기도 사실 붙박이가 좀 힘들기 때문에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이쪽에다가 침대를 놓고
그 다음에 이쪽을 좀 파티션 같은 걸 이용해서 간이 이런 별다방 라운지처럼 노트북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미니 서재를 꾸미거나, 이거는 정말 호불호가 24대 세대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어쩌면 이 24세대 전원이 서로 다 다른 식으로 이 집을 이용을 하거나 꾸미려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관심이 가는 평형 타입이고, 잘만 꾸미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84C 제가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84D타입, 바로 84D타입 24세대가 있기 때문에 혹시 지인분들끼리 같이 청약이 되셔서 들어간 경우에 한 분은 74타입이고 한 분은 84D타입이면 그러면 이제 사실은 상대 비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집이 이게 좀 더 넓구나, 우리 집이 이게 좀 더 적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같이 상대 비교가 되는 거죠. 같은 조건 하에서. 그래서 잘 보시면 이건 사실 비슷해요. 거실은 74A하고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안 나요. 한 요 폭이 한 30-40cm? 뭐 제가 좀 말실수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아주 엄청난 차이는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제가 편집을 하다 보니 이게 조금 그 비율이 지금 정비율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조금 더 크다면 식탁 자리는 당연히 요 톨러런스가 요 공간이 좀 더 넓겠죠. 74보다는. 그래도 이럴 때 이제 저희가 쓰는 표현이 사실은 도찐 개찐입니다. 예, 여기도 무슨 우드 슬랩 하나를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현관에서부터 이게 다 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어떤 식탁이 어울릴까, 심지어 의자도 어떤 의자를 놔야 좀 덜 답답해 보일까가 이제 바로 84D분들은 74타입들하고 비슷하게 느껴져야 되는 부분들이고, 유일하게 84ABCD 중에서 아, 우리는 여기다 코너형을 하나를 놔도 되겠구나라는,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셔도 되고. 자, 안방은 근데 마찬가지예요. 좁아요. 여기다 붙박이를 과연 몇 분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침대 놓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또 이쪽에다가 붙박이를 하자니 또 답답해 보이고, 이쪽에 곧바로 이제 베란다 발코니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또 고민을 하실 거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느낌이 나올 거예요. 드레스룸. 드레스룸이 실질적으로 작아요. 너무 작아요. 이 파우더를 그냥 없애버리고 다 수납으로 꾸밀까, 이런 생각을 여기 수지분들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파트든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요거를 이용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침실 2 건너편에 있는 팬트리를 만약에 비워놓고 행거로 꾸미신다면, 제가 여기 입주민, 여기 입회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체크를 못하고 있지만 여기 안에가 전기 코드만 돼 있다면 그럼 이게 제 2의 붙박이장이 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점이 84D타입이 다른 74타입보다 좀 수납에 대한 약간 좀 공간이 생긴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는 현관 쪽에 이 팬트리도 요즘에는 이걸 철거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겉옷을 보관하는, 행거를 집어넣어서 겉옷을 보관하는, 레스토랑에서 보면 코트 라운지라고 하죠. 네, 이런 느낌으로 또 쓰실 수가 있고. 요 침실은 뭐 똑같아요, 비율이. 네, 그래서 이제 붙박이를 하냐 안 하냐는 아까 제가 수십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자제분들이나 아이들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정말 정말 상이하기 때문에 그건 개인 취향대로 꾸미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나 단 한 분이라도 또 혹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간략하게 사전 점검 전에 영상을 편집을 해봤습니다. 저는 일요일 날 한번 그 실제적인 인테리어 색감이라든지 이런 실치 그런 치수들이 잘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올게요.